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원장님. 오랜만에 참 촬영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린 맨날 보긴 하지만 여러분과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고리 부정도 많이 바빴잖아. 아, 엄청 바빴죠. 우리 또 마라톤 뛰었잖아요. 평소에는 수업도 많은데 주말에 원장님이랑 달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10km 58분에 뛰었습니다. 완달했습니다. 완달. 걷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걸어서 완주를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 뛰셔가지고 완주를 하셨어요. 정말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아. 그렇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습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하고 자주 못 뵈서 너무 아쉬웠죠. 정말요? 아 그럼요. 뭐 지난주 또 대구도 갔다 왔고 뭐 두루두루 이렇게 뭐 일들이 좀 연말 되어 가다 보니까 많이 바빴고 뭐 또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TV에서 많이 본 선인장 같은데. 너무 옛날이잖아요. 오마이갓. 여러분 못 들은 척,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일단 날이 추워지니까 요새 따뜻한 메뉴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배고플 때 먹는 커피 이런 거를 카페라떼 카푸치노 시리즈로 했었는데 사실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좀 심오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세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원장님께서 이제 시리즈로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저도 그 가장 어려운 메뉴가 사실은 뭐 카푸치노 카페라떼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지금도 뭐 저희들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교육할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바로 카푸치노 카페라떼 차이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카페라떼 카푸치노의 차이점이 뭐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다시 정돈을 하고 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카페라떼 카푸치노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나몬? 시나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식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카푸치노 카페라떼는 시나몬이 아니고 네. 바로 우유 양의 차이다. 우유 양의 차이다. 우유 양의 차이다. 네. 그래서 좀 우유가 적게 들어가는 게 카푸치노. 네. 우유가 많이 들어가는 게 카페라떼. 거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카푸치노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잔을 두 개를 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이탈리안 정통적인 카푸치노 잔인데 1회 제공량. 그래서 1회 제공량은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1회 제공량입니다. 거기에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180cc 이것이 카푸치노 잔. 또 요거는 1회 제공량 에스프레소 한 잔 만들 수 있는 카페 라떼 잔입니다. 270cc 잔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2cm, 여기에 2cm가 거품이 올라간다면 라떼가 거품이 많은 거죠.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량의 차이는 아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얼른 차이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 건가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을 드린다 모르겠지만 카푸치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음식을 비교한다면 카푸치노는 김치찌개다. 김치찌개요? 카페라떼는 김치국이다. 아 김치... 아... 바로 물 양의 차이다. 아... 이런 거지 비율 차이 얘기했죠. 원장님 이런 설명 참 잘해주세요.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죠. 그죠? 우리는 여기는 에스프레소 한 잔씩 들어가니까 바로 우유 양의 차이다. 그래서 카푸치노에는 에스프레소 1을 한 30ml 기준 잡았을 때 네. 우유가 60ml. 네. 2. 라떼는 에스프레소 1을 한 30ml 잡았을 때 우유가 4. 한 120ml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준점은 그 정도로 비율을 잡으시면 카푸치노는 거품 때문에 부드럽고 좀 진한 메뉴. 카페라떼는 네. 또 거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네. 또 뭐 거품이 많이 있다면 네. 좀 부드럽고 좀 고소한 맛?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빨리 보고 싶네요. 일단 바로 볼까요? 아 네.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푸치노하고 거품 있는 카페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푸치노의 비율과 라떼의 비율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푸치노부터 만들겠습니다. 제가 라떼 아트는 다음에 저희 다음 편에 라떼 아트를 또 방송할 계획이니까 오늘은 그냥 카푸치노 라떼 하고 그림은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잔 다 지금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카푸치노고 왜 라떼인지 이렇게 한번 제가 계량컵에다가 계량을 한번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1,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유가 6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어때요? 100 이하가 나오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요? 이쪽에 카푸치노인데 그 커피하고 우유가 섞인 게 100 이하 나왔나요? 어디요? 우리 고유리 부원장님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안 보여요. 90 딱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좀 뭔가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네요. 자, 이쪽에 카페라떼는 아까 에스프레소 1, 30을 기준점 했을 때 우유가 120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50이 나와야겠죠? 네. 어떠세요? 네. 150 거의 근사치에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카푸치노는 바로 저 90 위에 나머지가 90이 또 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180이 되는 거고, 라떼는 어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는 거품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 150 위에 나머지가 다 거품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카푸치노는 좀 진한 거, 라떼는 좀 더 고소하고 이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주 잘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한번 방송했지만 오늘 이렇게 계량하니까 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맞아요. 먹어보지 않아도 컬러 차이도 확실하고 우유 양체가 확실하니까 아, 이게 어떤 차이인가가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어서 만드는 것을 초보자가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또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거죠. 처음 하시는 분이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다음번에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아, 그럼요. 초보자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저는 커피도 하나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은 재료의 비율이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서 맛있는 카푸치노, 맛있는 카페라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기다리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